별 큰 영향은 없었고요. 단지 심리적으로 약간 힘든 부분이 있었었는데, 근데 뭐 어쨌든 이 작업에 멋모르고 배우로 이제 참가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나이 때까지 계속 이 파업전에가 저를 불러내고 그런 과정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았고요. 그래서 이제 역할에 대한 그 다른 책무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저한테 있었던 거고, 그리고 또 문화예술 쪽으로 또 적절히 활동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,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작년에 이제 뭐 리마스터링 작업하면서 음향 녹음하고 독립영화제 또 상영하고 최근에 또 그런 인터뷰하고 하면서 아 결국 파업전야가 이제 다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이제 배우라고 많이 불러주시니까 연기로서 이제 이후의 제 삶에서 좀 의미 있는 것들을 좀 해 나가야겠다라는 그 다짐을 최근에 좀 많이 저한테 줬습니다. 그게 되게 고마운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 분 한 말씀씩 들어봤는데요.